안녕하십니까. 티유뉴스 고현정입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학우들의 교내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학위 수여식이 많은 학부모들과 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수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본교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 가을 학위 수여식이 학내 IPTV 설치 지역 11곳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국민의례, 학사 보고, 식사, 학위 수여, 시상과 교과제 창을 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반 대학원 석사 33명, 박사 4명, 복지산업대학원 석사 22명이 석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공과대학 115명, 경영대학 96명, 보건복지대학 25명, 건축디자인대학 30명, 인문사회대학 23명, 총 289명이 학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날 정홍석 총장은 지식을 연마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도전, 열정적인 마인드를 잊지 않고 변화에 앞장서 리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학우들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TU뉴스 주수연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주최한 마지막 국토대장정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그 현장을 다시 떠나봤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 우리 학교 학생들은 통일 전망대부터 시작하여 6개의 지역을 지나 횡성까지 8박 9일 동안의 국토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6회를 맞은 국토대장정은 8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출정식으로 시작하여 184km의 코스를 걸었습니다. 무더위 지속과 폭우가 있었지만 학생들의 완주 의지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긴 거리를 걸으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누워서 쉬거나 계곡에 들려 팀원들과 친목을 다졌고, 그들만의 이야기꽃을 피우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발대식에선 학생들은 완주증을 받고 국토대장정의 끝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또 다른 성장을 하게 됐고, 전우애와 협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U뉴스 이정민입니다. 우리 대학 스포츠 산업 인력 양성 사업단은 부산광역시 보디빌딩 협회와 함께 스포츠 산업 인력 양성단 교육생을 주축으로 플리마켓을 실시하여 발생된 수익금 전익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기 위해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산학협력관 4층 대강당에서 일반인과 지역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디빌딩 대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정사 주지 수진스님이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 대학본부 경영관 301호에서 대학 발전기금 1억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수진스님은 동명대학교가 불교 문화의 중흥과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7학년 2학기도 개강을 했는데요. 일교차가 심한 날이 계속된다고 하니 외투 하나 챙겨서 다니시는 것은 어떨까요? TU뉴스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